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만들어진 자동차는 부품마다 내구성이 다 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고장이나 문제가 생긴 것을 모르고 운행이 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비와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 및 공해 예방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작년인 2021년 4월 13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었는데 바로 그 개정안이 올해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기검사를 지연 혹은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기존의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에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지금 보는 영상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던 SUV 차량에 커다란 바퀴 하나가 날아와 덮쳤고 일가족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사고인데 반대쪽 차선의 트레일러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차량을 덮친 것으로 정비 불량이 원인이었다는 거야. 2021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무려 112만 대로 나타났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장기 미수검 차량들이 대포 차량으로 악용되고 있거나 무단 방치 차량일 수도 있는 만큼 조사 및 관리 대책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 처분을 하고 차주는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또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금액 또한 대폭 상향 조정됐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가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31일째부터는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는 것으로 또 115일이 경과되었을 때는 무려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행정처분도 강화되었는데 정비검사를 이행하도록 경과통지서를 2회 발송하고 이에도 불응시에는 정비검사 명령서를 1회 발송하게 되고 불응시엔 형사고발 조치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처분을 받게 했어. 참고로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초보 운전자를 위해서 종합검사와 정기검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짧게 알려주고 끝낼게. 내 차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할 텐데 자동차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검사가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 내 차가 등록된 지역이 대기 환경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에 등록이 되거나 신차 출고 처음으로 받는 경우라면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내 차의 건강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시에 내 재산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인 만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검사 꼭 받으시고 안전운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뷰.